촬영 못하겠다. 못하겠다. 한 손으로 못하겠다. 장암역 1번 출구로 나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수락산 식당 왼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안녕. 오전 9시 30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산소녀입니다. 저 오늘 비가 안 와서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왔습니다. 수락산이에요. 저번 수락산에서 도중 하산했었잖아요. 비가 와서. 근데 오늘도 사실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녁으로 미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수락산으로 왔습니다. 저번에는 수락산역으로 해서 왔는데 오늘은 장암역으로 왔어요. 장암역으로 오니까 메말라 있는 곳이 없네요. 물이 계곡물이 그냥 잘잘잘잘 흘러요. 이거 봐요. 우, 좋아 좋아. 여기다가 보시면 이렇게 감아놨거든요. 이 자세히 보니까 벌레들이 붙어있네요. 보면은 찐덕찐덕해요. 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놓은 테이프 같아요. 여기 아주 벌레들의 사체들이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지금 발을 못 대고 있는 한 마리도 보이네요. 이 수락산에 기차 타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차 바위 방면으로 지금 왔는데 이렇게 울창한 숲이네요. 물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쉬지 않고 한 시간 동안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여기가 무슨 산골인데 이정표가 없네.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안부 사거리라는 지점에 왔어요. 요 길, 요 길 따라 오다가 여기에서 우회전 할 겁니다. 수락산 가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달걀 두 개 분량이 들어가 있대요. 단백질 12g. 이거 견과류도 적당히 들어있고 초코도 적당히 묻어 있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항상 이걸 먹는 것 같아요.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기차 바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기차 바위 아니에요?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올라간대잖아. 그래갖고 매끄럽 잡서 그러고 머시면 이거 돌아가고. 아, 진짜요? 어, 여자는 올라가고 그랬어, 지금. 그래서 혼자 배꼽 잡고 웃었어. 머리에도 이쁘고 생겼대도. 아, 지금 기차 바위에 네. 연인들이 가가지고, 어. 남자는 우회로를 가고, 여자만 올라가고. 올라가.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가, 보니까. 아니, 여자가 올라가서 올라 이렇게 밑에서 사진 찍어주니라고 이제 인제 남자애가 있는 줄 알았어. 네네. 근데 올라가고 여자애가 빨리 올라가는 게 확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자보다 다시 내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나 힘들어서 못 내려간 게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돌아간다고 그리 가라겠나 봐 해갖고 그랬더니 남자애가 내려오길래 그 밑에서 쉬다가 내려오길래 왜 내려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가요. 우리 노인네도 댕기는데? 그랬더니 아이 나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고 돌아갔어 지금. 남녀가 두 명이 왔는데 여성분은 기차바에 타고 올라가고 남성분은 무서워가지고 우회를 했대요. 기차바위가 진짜 그럴만해요. 진짜 밧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 날씨 별로 안 좋아요. 뿌예 뿌예. 자, 벌써 밧줄이 나왔어요. 가방에 있는 장갑을 이제 슬슬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락산은요 어느 정도 오면은 아이스크림도 팔고 맥주도 팔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여기 막 장사 엄청 잘 되거든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맥주 마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시원하죠 여름에. 네, 드디어 기차바위 입구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차 바위 홈통 바위로 가겠습니다. 이쪽이네요. 루프 한 줄당 여러 사람이 동시 사용은 매우 위험하오니 반드시 3인 이하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요거 잡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면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수락산에 오실 때는 장갑이 필수입니다. 필수. 올라는 가도 여기로 내려오지 못하겠다. 와, 무서워. 진짜 무섭거든요? 아, 근데 너무너무 짜릿하고 재밌어요. 아, 왜 이렇게 웃음이 나냐? 아, 미치겠다. 못하겠다. 한 손으로 못하겠다. 와! 장난 아니야. 설마 줄 끊어지는 건 아니겠지? 아, 나 그럼 끝장인데 진짜. 아, 밑에 보지 마, 밑에 보지 마. 아, 산소녀에게 박수를. 이렇게 보시면 느껴지세요? 와, 무서워. 기차바위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난간을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차 바위가 무서우시면은 우회하는 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차 바위를 못 타시겠다? 그러면은 우회로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주봉까지 550m 가보겠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수락산 주봉 637m 저 도착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장마철이라서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전에 비가 안 내려서 제가 얼른 올라온 건데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비가 오려고 하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한 거 있죠? 점점 우울감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 점점 많은 것에 적응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산들이 너를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야.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조금씩 잊어보는 거지. 자, 이제 너의 문을 열어 자신감을 받아줘. 너무 시원합니다. 우! 이제 화산합니다. 화산은요, 기차 바위로 올라왔으니까 반대로 내려갈 거예요. 저는 화산은 수락산역으로 갈 겁니다. 저 정상에서 진짜 신나게 혼자 잘 놀고 그리고 내려갑니다. 저 혼자 왔다고 말 걸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락산역 노원골로 갈 거예요. 노원골은 이쪽이죠. 지금 현재 위치가 철모바위예요. 여기에서 코끼리 바위 요렇게 해서 넘어갈 거예요. 여기 내려갈게요. 여기로 쭉. 그리고 노원골로 갈 거예요. 요 철모 바위를 보고 이 길로 내려가시는 게 노원골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가다 보면 좀 재밌는 곳이 나와요.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기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막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가셔야 돼요. 바로 이곳. 코끼리 바위를 안 보고 그냥 갈 수 없어요. 여기 뒤로 바위 보이시죠? 코끼리 바위가 이 큰 바위 뒤에 있거든요.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완전 귀여워요. 여기 코끼리예요. 이렇게 큰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귀여워. 아까 그런 길이 또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도 돌 때문에 길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봐요. 여기 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틈으로. 이 틈으로 내려갑니다. 심상치 않은 뷰가 또 나왔어요. 뷰포인트. 저 이제 겁이 없어졌나 봐요. 여기 다 낭떠러진대요. 저 올라가 있어요, 제가. 멋져, 멋져. 가는 길에 만난 수락산 조망 안내판입니다. 화산길에 또 뷰포인트를 만나네요. 와.
뷰 포인트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수락산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암릉 구간과 숲길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산이라서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이 산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천상병 선생님의 이 시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데크길에 깔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안전하게 화산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그마치 7.5km가 걸렸어요. 7.5km가 걸렸고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간 수락산 코스 기차바위에서 철모바위, 코끼리바위, 그리고 이렇게 노원골로 내려오는 방면으로 한번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뷰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렇지 날씨만 좋으면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